저도 지금 경악할 정도로 조국 전 장관, 임종석, 강경화 장관 등을 10여 명을 지금 국민당이 방송 중에 지금 네, 나왔어요. 지금 네, 뉴스 떴어요. 방송 중에 대단히 심각하네요. 떴는데 네. 저것은 오늘 중재한 합의안을 파기할 수 있는 파기를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의 사안이 지금 발생합니다. 네.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온순하고 그냥 착한 그런 리더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싸울 수 있고 결기 있고 강단 있는 그런 지사 후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김은혜라는 저 저격수 아닙니까? 김은혜라는 저격수를 잡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강하고 강단 있고 결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지사가 된 다음에도 경기도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뻔합니다. 이제 막수생 막 들어올 텐데 이거 지켜낼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이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라는 이런 기본적으로 도의사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경기사 자리는 이제 선거 자체가 정책 선거보다도 정치 선거가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김은혜가 나타난 순간 김은혜는 누굽니까? 윤석열의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의 대리인이 붙어야지 이게 싸움이 되는 것이죠. 내일아! 네, 오늘 안민석 의원 현재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신데 지금 현재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다 살다 곁다리랑 같이 우선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제가 사실 17년 그해 겨울 그 MB 그 사저 그 앞에서 당시에 쥐를 잡자 그 쥐를 열심히 잡으시던 백 선생님과 인연이 그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온순하고 그냥 착한 그런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싸울 수 있고 결기 있고 강단 있는 그런 지금 지사 후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김은혜라는 저 저격수 아닙니까? 그렇죠. 저 저격수를 네. 뭐 샌님이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은혜라는 저격수를 잡을 수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강하고 강단 있고 결기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래야지 지사가 된 다음에도 경기도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뻔합니다. 이제 네. 막수생 막 들어올 텐데 이거 지켜낼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이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라는 이런 기본적으로 도의사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경기사 자리는 이제 선거 자체가 정책 선거보다도 정치 선거가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김은혜가 나타난 순간 김은혜는 누굽니까? 윤석열의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대리인이 붙어야지 이게 싸움이 되는 것이죠. 네, 맞아요. 서로가 이제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오늘 그 저도 지금 경악할 정도로 조국 전 장관, 임종석, 강경화 장관 등을 10여 명을 지금 국민당이 방송 중에 이게 네, 지금 뉴스 떴어요. 방송 중에 대단히 심각하네요. 떴는데 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도 지금 취재 갔다고 10개월 징역형을 구형하고 일주일 만에 선고를 하겠다 해서 화요일 날 선고가 있어서 구속될 우려도 높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명박 때는 촛불형들이 민주당까지 지켜가면서 싸웠는데 지금 저 윤석열 때 민주당이 이렇게 무너지면 주변에 있는 진보 성향의 언론사나 촛불 시민까지 엄청난 탄압을 네. 받을 거다. 지금 현재 박병석 그 국회의장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국회의장이고 국회의원이니까 무슨 나한테 피해가 있겠냐 하겠지만 그분의 행동 하나 때문에 서울 같은 언론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그 고발을 문제다. 어디서 했죠? 국힘당 법률청에서 했어요. 그럼 이게 말입니다. 네. 오늘 검찰 정상화 여야 중재 합의가 된 거하고 네. 이 고발하고는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무관치 않죠. 만약에 이 고발이 어제 정도에 나왔더라 그러면은 네. 오늘 중재안 제대로 네.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네. 것이죠. 중재안이 딱 합의가 되는 순간 오비이락 식으로 저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놓고 아예 민주당 의원님들을 향해서 이 칼끝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간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지지자들보다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초선 의원님들 그다음 재선 의원님들까지 그래요. 재선이 이제 16년 4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박근혜 촛불 전국이고 박근혜 정권 이제 말기고 몰락했잖아요. 그래서 초선 재선 의원님들은
이 기획수사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4년도에 아까 그 최순실 그 국정농단 그거 제가 이야기했다는 그 이유로 저를 이제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구속시키려고 이제 기획수사를 해요. 그 방법이 청와대에서 우리 저 백 대표님이 이제 청와대 김기춘이라고 치고요. 예, 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수원지검에 메모를 줘요. 안민석이가 모 교통회사 사장한테 1억을 받았다는 메모를 줍니다. 여기다가 수원지검에 청와대에서 메모를 줍니다. 하명수사를 한 것이죠. 실제로 이게 14년 여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저 수원지검에 정모 아무객 검사는 그 버스회사 사장을 부릅니다. 불러서 돈 준 거 풀어. 돈 준 거 풀어. 6개월을 그렇게 추궁을 합니다. 네. 근데 버스회사 사장이 끝까지 버텨요. 그러니까 별건이라는 거 있죠. 버스회사 회계 횡령으로 구속을 시킵니다. 사장 구속시키고 부사장 구속시키고 노조위원장 구속시킵니다. 네. 노조위원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게 이제 기획수사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걸 당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섭고 당시에 버스회사 사장이 안민석한테 돈 줬다고 검찰이 원하는 답을 줬으면은 1억이니까는 징역이 얼마인 줄 압니까? 7년짜리. 네. 그러면은 14년 여름에 제가 구속돼서 작년 여름에 제가 감옥에서 나왔을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똑같은 패턴으로 야당 국회의원 3명 김재윤, 신하균, 신계륜 3명의 국회의원한테 어떤 사람이 돈 줬다고 진술을 해가지고 3명의 야당 중진 의원들이 구속이 됐었어요. 저는 이걸 봤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이 현실처럼 제가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재선 의원님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네. 야 설마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면은 스스로 목숨 끊고 저도 그분 아는 분인데 네.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네, 고인이 되셨는데 이 부분의 문제 정말 제가 아까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10명 국민의힘 법률팀에서 고발한 거 보고 아, 이 검수한박 법안을 그 중재해서 물 건너가게 만들고 바로 고발하면서 윤석열이 야당을 문재인 정부를 협박하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서울의 소리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절대 민주당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말 조금 걱정됩니다. 저 10분을 고발한 것은 저것은 오늘 중재한 합의안을 파기할 수 있는 파기를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의 지금 사안이 지금 발생한 네. 겁니다.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합의안이 체결되니까 그다음에 저한테 저희들한테 아주 그 지금 이거는 또 다른 전쟁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 겁니다. 압박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네. 임명한 장관들을 전부 고발한 거는 예, 박근혜 어떤 탄핵시킨 보복을 하겠다고 지금 아마 윤석열이 엊그저께 박근혜 만나러 가서 그런 얘기를 밀어했을 수도 있죠. 네.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 아 이럴 수도 있죠.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금 이거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강하게 여당으로서 국회의장님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주당 내에서 현재 많은 중진분들이나 초선 재선 의원님들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실 건지 앞으로 이제 야당으로서의 민주당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야당 우리 민주당은 이전의 민주당하고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강한 야상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법 관련해가지고는 오늘 오전에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그다음에 오후에 합의 이후에 우리 10분을 네. 저렇게 고발한 것은 도발이거든 도발. 도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도발을 한 겁니다. 이거는. 서울의 소리는 당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 문재인 정부 강요들 당하지 말고 잘 지키세요. 아 기가 막힙니다. 주식회사 저널인미디어는 종합방송을 준비하면서 먼저 가짜뉴스 대응 고발팀을 출범시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구구 유튜버 및 수구 언론들의 편파 보도와 가짜뉴스에 실시간으로 대응 분석해 여론조작을 차단하는 한편 매국 수구 언론의 맹주인 조선일보의 졸립 기반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궁극적으로는 조선일보를 완전히 해체하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래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